요즘에 학생들이 질문하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장면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또 이제 줌 학생이 오면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여기에 이 장면을 세팅할 때 이제 스위처, 믹서, 이펙터를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장면을 좀더 바꾸자 그러면은 이 버추얼 카메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 모니터를 거기다가 좀 작게 하고 이쪽은 좀더 크게 이렇게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장면마다. 3D 공간상에서 배치를 하게 한 거죠. 스케일링도 뭐 어스펙트로 유지할 수 있고 깰 수도 있고 또 커브드로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플랫으로 할수 있고 이런 이펙트를 편하게 넣어가지고 이 장면을 만들어주고 얘들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제 약간 씬이 바뀌면서 지미집 효과처럼 이제 버추얼 카메라로 가고 다시 여기서 오래 가면 지루하니까 다음 장면에서도 나는 이런 장면과 이런 장면을 가자. 그래서 교실이라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 선생님,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 여기가 이제 메타버스에 있는 교실로 보는 거죠. 유튜브로 보거나 보면은 저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작할 때뭐첫 장면을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저 스튜디오를 이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한 건 스튜디오가 뭐 KBS에 가면 뭐 옛날 여의도에서는 7개실이 있었잖아요. 1스튜디오, 2스튜디오. 그럼 우리는 45개 스튜디오를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이 둥그런 방, 사각형 방 이렇게 다 넣고. 저게 버추어 세트예요? 예, 배처 3D 스튜디오인데, 드디어 세트. 예, 그래서 이 세트에 가면 여기서 이 스튜디오 구성 변경해서 이 바닥을 다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는 플로어를 뭐 이런 거로 바꾸겠다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튜디오 장식 바꾸는 거 아니야?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책상 바꾸고. 책상, 나는 여기 책상을 뭐 이런 거로 바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재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 재질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이제 다른 책상들도 3D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세트 바꾸듯이 바꾸게 한 거죠. 이게 방송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난 여기다가 좀 데코레이션으로 뭐 칠판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넣고 싶다. 이렇게 치면은 이 데코레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게. 그 예를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이쪽에 갖다 놓고 배치를 일로 바꾸자 돌리자 이거 그러잖아요 세트 내저 저기 내용에 들어가는 걸 나는 뭐 다른 걸 바꿀래 여기다 넣는 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트들을 바꿔 넣는 게 방송국이잖아요 키트 뭐 저렇게 복잡한 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난 아예 저 룸을 좀 다르게 바꾸겠다. 3D Max가 작업해서 들어오면 돼요. 저런 스튜디오 디자인은 뭐 KBS 아트텍 뭐 이런 데가 좀 해야 되니까. 나는 KBS 아트텍하고 얘기해서 그동안 만든 스튜디오 심지어 3D 파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 색깔은 이게 방송용 색깔이거든. 근데 인테리어 회사 가면 방송용 색깔이 안 돼. 이게 빨갛고 하얗고 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버추얼 셋이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 스튜디오 저작 도구는 다른 데서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뭐 만들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스튜디오를 선생님들은 강의가 중요하니까 저 이쁜 스튜디오 정도에서 마음대로 바꾸게 그렇지. 하자 해서 이 특허를 낸 거예요. 이거를 그 어떻게 하면은 마음대로 할까? 사각 이거 315도 이거 2D 레이어로 이거는 스퀘어로 이건 뭐 30만 방으로 이런 걸 전부 따로 제가 이제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장식만 바꾸면 확확 달라 보인다는 여기 폼에서는 3D Max에서 만든 건가요? 거예요. 예, 맥스나 마야에서 우리 마야에서 그 컨버터 익스포터를 줘가지고 컨버터 하는데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3D Max 그 우리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 그걸 주로 했고 시네마 4D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대략 저기 들어간 3D 저 책상 이런 거는 아무 그 3D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익스포트를 하면 돼요. 우리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표준 포맷이 그 콜라다라고 저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 3D 콜라다가 있어요. 글루만 걸로는 다 바뀌거든요. 어느 거. 그 바꾸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안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튜디오가 되면 카메라를 넣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배우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액터가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저기 자리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뭐 박부장이 크로마키 없었는데 저기 박부장이
박 부장님 배경에다가 그린이나 뭐 하나 넣어서 해봐, 줌에서. 저기서 이제 왜 줌에 보면은 배경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줌은 여기서 빼가 저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선생님이나 학생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파워포인트로 예를 들면은 스크린 쉐어를 하면 저는 그걸 빠다가 저기다 붙여요. 그건 이제 요번에 지금 내려고 그러는 원격 강의 장치예요. 원격 발표 장치. 왜냐면 뭐 싱가포르에서 발표했다. 지금 거기서 발표하면요, 웨비나처럼 해서 와요. 근데 그럴 필요, 여기, 거기서 발표하세요. 여기 버츄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서서 나온다는 거죠. 그린 넣네. 그럼 이제 우선 박 부장이 저기다 넣으면은, 핀 시켜놓고, 그, 저, 얼굴 좀 뒤로 가봐. 너무 얼굴이 커.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크로마키 한번더한 거죠. 저기, 이게 줌 크로마키죠, 이거는. 줌이 약간 뭐 깨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서 여기 장면 구성에 가서 이 4번을 이제 라이 5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일로 가면은 박 부장이 여기 프리젠테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커지고 작아, 더 커지게도 할수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금 카메라 거리만 두고 스튜디오 같이만 해주고 조명 좀 살리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원격 발표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되다가 여기서 이제 이제 좀더 자료가 커야 된다면 이 자료가 크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다가 뭐 우리 이제 보이는 이 화면에다가 뭐 다림이나 뭐 이런 걸 마음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저기다가 보이는 내용의 스위처를 여기서 직관적으로 프리뷰를 빼놓고 눌러주면 된다. 따로 스위처에 프리뷰가 안 와도 프리뷰가 있으니까 프리뷰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에 의한 새 이제 그 액션, 그 소위 그뭐 방송에 항상 그 스위처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넣으면 교실에서 수업을 이걸로 하는 것이 그냥 파워포인트 켜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만약 교실에서 이걸 이쪽 프로젝터 스크린에다 제가 이제 이렇게 넣고서 뭐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이제 선생님은 이것만 주는 거예요. 저건 이제 세팅을 좀 약간 좀 맞춰드리고 템플릿이 뭐 수백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 포인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줌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 장 누르기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이 2010년도, 초고속이 2000년도부터 2010년, 20년도에 스마트 유튜브 메타 건국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아이스튜디오로 라이브 방송이 된다. 그리고 이 포인터로만 되는 게 강의 아닙니까? 여기 가면 탁탁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 한다면 여기 가면 바뀌는 거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전부 선생님 혼자 하는 거로 만들어주는 장치.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스마트 강의 장치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카메라 여러 개 스튜디오에 넣어야 되는데 카메라맨과 그거 역할을 우리 장비에서. 그 스위처에서 다 연결해가지고 TD가 오퍼레이트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선생님이 이전 과정을 하고 저 이제 박 부장이 이 중계차잖아요. 리포터 나가 있네요. 이걸 다 하는데 리포터 방송조차도 리포터가 보일 카메라를 스크린 쉐어로 넣어버리면 여기서 리포터 장면, 리포터가 스위칭되면 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에서 자막까지를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자막이나 이런 게다 넘어가게 하면서 이제 방송 혼자서 하기 위해서 뭐 BG 같은 것도 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BG를 넣어서 오늘은 방송통신대 이 교수님하고 박교수님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마무리 치면서.